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탄 영광교회로 오세요. 성탄 영광교회로 오세요.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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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명이요.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일하시고. 일당백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본당에서 남아서 계획을 듣고 어떻게 진행될지 듣고 이동하여 주차하고 송북초 앞에서 공원에서 집결한 다음에 물품을 받아갔습니다. 거기서 오늘 준비된 물품들은 피켓이 3개가 한 세트예요. 확인하면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탄 영광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켓이 있고 전도띠가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디자인을 좀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피켓이 지금 30개가 있는데 모두 다 착용하셔도 예, 두 장 남습니다. 예, 계란이 무려 한 150명 정도 갈 줄 알고 예, 150개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전도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소개지인데 이 소개지가 전도를 위한 복음은 아니지만 교회 소개에 대한 내용이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란과 물을 들고 자 상가팀은 상가로 들어가서 하고 또 행인팀이라고 했어요. 일단 명칭만 기억합시다. 행인팀들은 피켓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앞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멘트나 이런 부분은 뻔하겠죠? 이런 거겠죠? 안녕하세요. 성탄 영광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 소개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단기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장사 대박나세요. 하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진행은 짧게 구글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당에 잠깐 모여서 계획을 듣고 이동을 해서 집결하는 이후에 목사님 기도를 시작하고 다 같이 전도 피켓을 들고 한 3분 정도 외침 전도를 하고 행인팀과 상가팀으로 나눠서 활동을 한 이후에 자동으로 상가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 모였던 집결 장소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를 한 다음에 집결을 어디에서 하냐? 이제 공원에서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결하여서 여러분들 안내해드립니다. 피켓 전도는 어디에서 하냐? 1팀과 2팀이 있는데 눌러주세요. 자, 1팀은 송북초 교문 앞입니다. 교문 쪽이 피켓 1팀 그리고 피켓 2팀은 또 송북초 교문 맞은데 하나님 딱 맞게 문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물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 가시면 박스와 담겨 있습니다. 전도지, 피켓과 계란 들어오고 자, 여러분들 일어서시기 전에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외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면 간다고, 안 나가면 오만한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영광교회로 오세요. 성탄 영광교회로 오세요. 예비단 심령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뭐라고? 왕소윤이요. 왕소윤이 또? 안소영이. 안소영이 이름도 예쁘네. 친구들 우리는 아침 9시에 예배가 시작하거든. 그 일요일마다. 그래서 송북초등학교에 한 45분쯤에 나오면 차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 예배를 좀 안내해 주려면 주중에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또 만나기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문자로도 좀 안내해 주고 해줄 테니까 전화번호 좀 한번 불러줄 수 있겠어? 어, 옛날에 우리 교회도 나왔는데 내가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010-6345-998. 어, 좋아. 또 010-529-7465. 어, 진짜 미안해. 더 얘기 좀 많이 해주고 싶고 교회 소개 잘 해주고 싶은데, 아, 지금 좀 바빠서 미안해. 어, 우리가 목요일마다 여기 학교 합전도 하는 거 아나 혹시? 어, 그때 오면 좀 얘기해줘. 네. 내가 또 얼굴 기억하고 있을게. 알았지? 네. 고마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아, 좋습니다. 이거 아주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4시 반 다 됐는데? 그러게.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송탄 영광교로 오세요. 철수하세요. 아, 그럼요. 네. 우리 이제 뒤로 한 번만 하실까요? 네. 이 죄를 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기념하며 부활주를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는 그 깊은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고자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네. 우리의 외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 증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